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월간 성경화라고 해서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들었던 것들 팁도 드리고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제가 과연 무엇을 만들까요? 바로 퀼트 이불입니다. 제가 10년 썼던 퀼트 시트거든요. 이게 제가 10년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낡아지고 늘어났어요, 고무줄이. 그래서 이제는 좀 가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바르고 업사이클링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행히 마치 맞춘 것처럼 제가 집에 이렇게 안 쓰는 손수건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 손수건으로 이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조각조각 이어서 하는 바지 기법을 퀼트 기법이라고 해요. 또 요즘에 굉장히 이 퀼트가 트렌드예요. 지금 퀼트 제품들이 없어 못 팔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퀼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만드는 공방 아니면 브랜드화 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살려면 얼마나 막 이렇게 주고 직수판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제가 혜리에게 첫 번째 만들어주는 월간 성경의 선물이니까 한참 이용하는 퀼트 이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컬러 블럭을 하실 때, 컬러 매치를 하실 때 이렇게 톤을 다르게 이렇게 블럭을 주시는 게 있어요. 블럭이 이렇게 가니까 재미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게 이쁘죠. 그렇게 이렇게 비슷한 크기의 손수건들을 한 5장 정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손수건 크기가 작으면 9장을 쓰셔야겠죠? 무늬 방향이 있으면 이게 방향이 위로 가게끔, 얘 같은 경우는 무늬가 위로 갈 수 있게 해놨죠. 이렇게 아래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손수건이 시접 부분에 자수가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색깔 실로 뽐해보려고 해요.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시접 부분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붙였을 때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걔를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걔를 꼬매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두께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꼬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계속 하면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슉 꺼내면 돼요. 그러면 빨간색 실도 보이고 예쁜 실도 보이고 좋은 실도 보이죠. 이렇게 만만듯이 만들게요. 제가 지금 실을 두 개를 겹쳐해가지고 이게 웬만하면 끊어주자. 이렇게 끝났으면 꼬매고 매듭을 질 때는 이렇게 다 당기지 마시고 이 안으로 동그랗게 고리 안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매듭을 지어줘. 이렇게 하면 짜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또 얘랑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이어주시고 짝짝 이면 끝납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지칭한 애칭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저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옆집사는 거인 언니로 오신다면 다들 나보다 작은 편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쪼꼬미들 어때요?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도 친구들 다 저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울고 다니면서 약간 쪼꼬미들아 막 이러고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쪼꼬미들아 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쭈꾸미팅이라고 많이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잡거든요. 두 개를 붙여서 하면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하나가 딸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짝짝이가 돼요. 지금 제가 끝이 얘가 딸려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땡겨가지고 여기다가 칠 때는 초록하시는 분들 이렇게 끝에를 오핀으로 고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남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땡겨가지고 조금 얘를 많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한쪽을 길게 당기면서 이렇게 하시면 두 개를 붙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바느질도 약간 김치 작전이거든요. 타이탈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세 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얘랑 가로로 두 개를 연결해주면 이제 한 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짜잔! 예쁘죠? 이렇게 길게 다 한 판으로 완성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는 빠른 다음에 다듬으면 이게 자리를 잡아서 빤빤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애기한테 줄 이불이니까 퍼센트 린넨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렇게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소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잘 때. 그래서 얇은 이불 여러 개 덮어줘요. 두꺼운 이불 하나보다는. 근데 이게 답답해서
그래서 저는 안에 솜을 안 넣고 이렇게 규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단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네모나게 잘라서 얘를 가운데 두고 접어가지고 꼬매는 거야. 크림처럼. 잘라버리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딱 센터에서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 돌아갈 부분을 생각하고 안으로 말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cm 여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포장지 접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홈질하면 돼. 여기 잘라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옛날 이불 같아. 홈질 더 쉬워요. 하는 거는 얘는 그냥 일자로 참고 계속 이렇게 꼬이면 돼요. 기본적인 거. 맞다. 네네네. 맞아요. 손은 무슨 색깔로 하실 거예요? 그건 하얀색으로 해야지. 이건 배경 색하고 똑같이. 여기는 티 안 나게 이걸로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일자로. 누구야? 네, 왔어. 네, 엄마가 해 입을 만들고 있어. 어때? 해야 이거 여기 누워봐. 여기 누워봐.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요? 이불 마음에 들어요? 응. 여기를 이제 홈질만 하시면 돼요. 홈질을 하실 때는 여기 올이 풀릴 수 있으니까 1cm를 접어서 한 번을 더 접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하기 잘하네. 제가 밤을 새가지고 이 옆면 제일 긴 부분은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길이가 아무래도 기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다 이렇게 박음질을 했어요. 근데 원래 홈질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혹시라도 자주 빠니까 박음질로 하면 두 배로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 여기 귀퉁이 부분하고 이 윗판하고 아랫판을 꼬매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귀퉁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약간 여유를 주시고 제가 여기보다 한 2cm 정도 많이 자르는 거예요. 여기도 좀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끝! 선생님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포장하듯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짧게 잘렸네. 개서의 대각선 모양대로 여기 초크질을 해주세요. 아야 알바를 고용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시간 수업을 하셨다고요. 박음질 유경험자. 유경험자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하겠어. 네, 이렇게 해서 해의 이불이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손으로 아무래도 직접 꾸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밥도 세고 피디님도 도와주시고 저희 언니도 도와주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삐뚤빼뚤하고 약간 실수가 좀 있어도 또 그게 홈메이드 이불의 매력이니까 할머니가 떠준 듯한 고양이 옷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큐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해볼까요? 헤이 일로 와봐! 헤이 이불 완성했어! 오늘도 더 꾸며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우리 헤이 일어나봐 헤이 일어나봐 오늘 덮고 잘 거야? 응 엄마가 만들어서 어때? 이런 이불 같으니까 엄마한테 쓰겠다 뽀뽀해줘 오늘 덮고 잘 거예요? 네! 혜이가 너무 좋아해서 다행이고요. 저는 오늘 혜이와 같이 자면서 지금은 홈메이드 그레이디 이불 같이 덮고 잘게요. 그럼 쭈꾸미 언니들 안녕! 혜이 너 할 말 있지? 아니 나도 찍어야지. 어 찍고 있어. 해봐.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덮고